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어.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 뭐 당뇨 조심해야 되겠네. 아, 당뇨. 그다음에 뇌혈관 쪽. 네. 건강은 나야 관계가 없거든. 자, 올해 아홉수에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게 없었다. 네. 그게 몸으로 오는 것 같아.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중구에 있는 서련아 별상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오늘도 제가 한 분의 생년월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떤 분인지 운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남자분이고. 네. 박 씨예요. 이 사람 작년에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왜냐면 28에 시험. 네. 뭐 직업 가지고 뭐 공채를 쳤든지. 네. 입상할 운이거든. 시험, 그러니까 직장에 취업이 되는 운이라. 작년에 이 28 운을 잘 받았으면. 네. 29, 30, 31. 네. 올해 9인데도 나쁘지 않아요. 네. 계속 승승장구 일어날 사람이야. 35만 조심하면 돼. 멀리 누구에게 나를 알려라. 네. 좋은 일 있어라. 이랬거든데. 네. 건강만 조심하시면 돼. 이렇게 젊은데? 내가 지금 이 사람 사주를 딱 넣었는데 내가 지금 얼굴에 땀 나는 거 보이는가 모르겠다. 나 지금 땀 너무 나지 않아? 땀 많이 나시네요. 갑자기? 네. 진짜 많이 나시는데요? 진짜 많이 나는데요? 네. 지금 막 땀이 막 흘러. 내. 네. 몸에서 지금. 이 사람 사주를 넣었더니. 자, 이게 뭐냐. 이 사람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네. 몸을 좀 더우시든지. 네. 지금 더울 일이 내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 네. 그럼 건강을 제외하고 남은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괜찮아, 이 사람. 네. 자, 이 사람은 말로 해서 먹고 살든. 네. 입으로 먹고 살아야 돼. 네. 나처럼 말을 하든지. 네. 쉽게 목을 성대를 쓴다 이 말이야. 네. 말을 해야지 성대가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야. 네. 그지? 네. 자, 이런 사람들 보통 뭐 학원 강사 아니면 연예인 같으면 배우를 한다든지. 네. 가수를 한다든지. 어? 아니면 직업을 가지고 영업직이나 또 사람을 만나서 상대를 나가라. 사람하고 교류가 많아야 되는 사주야. 왜? 만 사람의 꽃이 되고 만 사람의 잎이 되라 그랬어. 네. 어딜 가면 이쁨 받고 사랑 받아. 네. 지금 28, 29까지 온다고. 네. 지 나름 열심히 살았어, 이 사람. 네.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하려면 끝장을 보기 위해서 막 움직이고 뛰어다녔어. 네. 근데 몸을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어.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 뭐 당뇨 조심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뇌혈관 쪽. 네. 건강은 나야 관계가 없거든. 자, 올해 9수에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게 없었다. 네. 그게 몸으로 오는 것 같아. 올해 몸 관리 잘하시면 내년부터 괜찮아요. 내년은 더 좋아요, 이 사람. 사실 저는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저랑 나이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나이 때문에 사실 이성을 굉장히 좋아할 나이잖아요. 이성운이나 이런 것들. 지금 이성에 크게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일에만 좋대요. 자기 일도 바쁜 정신 없어. 지금은 이성을 만나기에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바쁘라 그랬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결혼은? 결혼은 서른 아니야. 없지는 않지. 너무 총각을 야야하게 없다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38. 네. 서른 조금 작년을 늦게 갈 것 같아. 네. 38이면 근데 요즘 적정기죠? 그렇지.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서른아 백사정원장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좋은 점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조심해야 되는 점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 근데 이 사람 사주서니까 그냥 즐겁다. 즐거워. 스님도 상큼해. 즐거운 건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지? 원래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런가? 네. 또 이런 얘기 나눠서 굉장히 오랜만이니까. 아니 근데 진짜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사람 사주를 딱 넣었는데 땀이 이렇게 날 수가 없어서. 건강이 적신호가 온다는 얘기거든. 정말 조심하셔야 돼 이거.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검하고 솔직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